그럼 혹시 피하셨나요? 이런 거에 조금 더. 혹시 안 좋아하는 거 뭔지 물어봐도 돼요?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첼리스트 송민재라고 합니다. 저는 이제 공부 안 하고 있는 첼리스트 곽진규입니다. 저희가 저번에 재즈 콘텐츠 했을 때 무작위 곡을 이렇게 계속 부탁드렸는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거를 정식 콘텐츠 하나 했습니다. 와. 첫 편만 제가 준비 많이 했는데 조명 켜주세요.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. 흔히 말해서 가둬놓고 연주만 시키고 싶다에 그거를 이분은 저번에 재즈 매니 하셨는데 사실 본업이 클래식 전공이시라 기타와 첼로 조합에 되게 관심이 많으셨고 혹시 안 좋아하는 거 뭔지 물어봐도 돼요? 뭐 상품 있어요? 그럼 저희 무슨 곡을 듣고 싶으세요? 저 개인적으로는 나이트클럽 1960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잠깐 해보세요. 거기까지 할까요, 저희가? 모르겠어요. 한번 해볼까요? 오케이. 해볼게요, 이거. 그 다음에 뭐지? 뭐 있는 건가? 그럼 혹시 피아졸라 이런 거에 조금 더 부탁드려도 돼요? 뭐가 있지? 피아졸라 하면 이제 화려한 리베르 탱고를 야, 왜 되게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? 뭐지? 전 애드립을 넣을게요. 몰라 기억 안 나. 야, 이건 아니 나는 내가 기억이 나는 게 너무 신기했어. 제가 이제 위클리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슈베르트 안테시아를 많이 하는 걸 들었었는데 혹시 그 곡을 조금 가능하세요? 16마디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. 16마디라도 뭐라도 해보죠 뭐. 해볼까? 이걸 외워서 하다니 대단한데? 아이 들어와. 그럼 저는 나가도 돼. 아 그건 안 돼. 피아노 녹턴을 아, 네. 기타로 편곡해서 많이. 그거 많이 하는 줄은 몰랐는데 그거 제가 연주하긴 했었는데. 아 알겠습니다. 이거 근데 안 친 지가 오래돼가지고.
정도만. 아니 이건 사기잖아. 아니. 아이 그렇게 어. 말하면 나올 때까지 될 때까지 노력이 있으니까 저희가 아니 우연찮게 아주 우연찮게 제가 이제 연주했었는데 혜인님은 부탁하시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? 확실히 아는 거는 사계밖에 없어요. 아 비발디? 아 피아졸라? 아 비발디? 어느 계절 원하세요? 50% 확률이 제가 할 수 있는 거. 그 중에 잘 고르셔야 돼요. 아, 그 새끼 뭐야? 방금 진짜 욕 먹지 않았어. 네, 제가 다음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건 카페 후삼동이라는 기타로 하신 분이 누가 하셨죠? 네, 이거를 혹시 첼로랑도 같이 그건 힘든데 그럼 제가 플루트 파트를 하는 거죠? 아 기억이 안 나, 기억이. 아니, 악보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솔직히? 네,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즈를 안 하셨는데. 아, 그 재즈란 말이죠. 네. 아, 방금 발음 약간 위험했는데? 전통 재즈는 제가 연주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, 보사노바냐 아니면 프렌치 스타일의 저는 그러면 프렌치 스타일의 알겠습니다. 아, 그 애석한 건가요, 혹시? 기타 하면 안 하는 거예요, 진짜. 홀룰룰룰 하는 거 있잖아, 홀룰룰룰.
이게 근데 항상 이 마지막 코드를 치기 전에 박수가 나옵니다. 첼로 솔로 듣고 싶은 거 없어요? 이것 봐! 이렇게 물어보면 안 떠오른다니까. 그게 프렐루드. 프렐루드야? 1번 프렐루드. 여기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되게 되게 편안하셨죠, 그분? 저희 이제 머릿속에서 네. 나올 수 있는 게 다 나왔습니다. 아, 다행이네요, 정말. 정말 다행. 가셔도 좋습니까? 건네주세요. 결계 결계였구나. 나 아까 처음에 무슨 얘기하는지 사실 몰랐어. 결계가 사라졌으면 저희도 막 옛날 왜 방송에서 이렇게 얍 하면 사라져. 네, 내가 사라져볼게. 하나 둘셋 얍. 얍.